안녕하세요. 엘의 새댁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래간만에 코스코 한번 와봤어요. 오늘은 들어온 입구에 세타필이 세일하고 있네요. 저는 아직 바디로션 남아서 구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영양제도 세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 마스크를 다 잘 안 쓰지만 마스크도 세일 중이었어요. 그 다음은 이 펜덜튼 돗자리. 이거 많은 분들이 구매해 가시더라고요. 뭐 어떤 분은 3개씩 가져가시는 분도 보였고, 일단 누가 또 이렇게 펼쳐놔가지고 만져보긴 했는데 돗자리 자체는 되게 질이 좋아요. 그리고 가격도 세일까지 해서 20% 정도밖에 안 하고요. 그래서 저도 구매를 했어요. 뭐 확실히 어디서 써야지 할 건 없는데 일단 충동 구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뭐 이것저것 색깔을 보다가 저는 이 흰색이랑 파란색 이걸로 구매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사용을 해보지가 않아서 뭐 어떻다 리뷰를 남길 수가 없네요. 제가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은 이거 선풍기. 이거는 작년에도 제가 봤는데요. 선풍기 너무 귀엽죠? 근데 지금 선풍기가 틀어져 있는데 되게 시원했었어요. 그리고 소리는 많이 나지 않았었어요. 선풍기 필요하신 분 이거 한번 구매해보세요. 그 다음은 지나가다 이렇게 봤는데 요거는 빨래 바구니 그런 거고 뭐 잡동사니 담아놔도 되는 그런 바구니인데 오 저 딱 보고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저렇게 납작하게 되어 있는데 저 옆에를 딱 누르면 이렇게 형태가 딱 잡혀요. 그래서 이제 공간도 되게 넓고 크고 그리고 일단 되게 가볍더라고요. 아 저도 조금 고민했어요. 요거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사진 않았는데 요런 거 필요하신 분 요번에 코스코 가서 요거 한번 구매해 보세요. 이거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은 이거 고기 같은 거 이렇게 백큐움 이렇게 해놓는 거 뭔지 아시죠? 저처럼 고기 많이 사는 사람들 이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구매했는데 제가 아마존이랑 이런 데 비교해봐도 엄청 저렴한 가격이었어요. 그 종류는 저렇게 세 가지 종류가 딱 있었어요. 뭐 큰 거, 중간 거, 그리고 좀 작은 거. 그래서 제가 열어보니까 저렇게 들어있고요. 뭐 생각보다 가격 대비 너무 저렴하고 비닐봉지도 이렇게 만져보니까 질도 괜찮았어요. 종류는 세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제일 작은 거. 이거는 아예 다 이렇게 붙어져 있는 거고 끝에만 이렇게 씰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종류가 들어있고 저렇게 양도 많은데 이 가격이면 너무 저렴한 것 같아요. 요거 백큐움 어쩌고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코스트코 가서 꼭 한번 구매해 보세요. 요거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이거 인스타그램으로 하도 광고를 해가지고 제가 봤거든요. 이거는 이제 타코 이렇게 올려놓는 그릇인데 멜라닌이라는 그릇 아시죠? 이렇게 플라스틱인데 여름에 이제 야외에서 이런 걸로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봐서 좀 예쁘면 살라고 그랬는데 실물로 보니까 진짜 촌스럽고요. 제 스타일은 정말 아니더라고요. 요거 살 바에는 그냥 이쁜 종이컵 사가지고 이렇게 여름에 먹을 것 같아요. 저는 별로였어요. 그 다음은 요거 그릇 같은 거 이렇게 정리하는 건데 이거 예전에 저 구매해서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너무 강력 추천해요. 저처럼 그릇 많이 사용하고 뭐 우리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거 많잖아요. 그릇 많은 잡동사니 그런 거 정리할 때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보이시면 꼭 구매해 보세요.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요 무쇠팬이 팔더라고요. 이 한국식 이렇게 바베큐 같은 거 이렇게 LA 갈비 같은 거 올려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봤는데 가격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딱 1인분, 2인분 그 정도 이렇게 스테이크 이거는 이제 요리하는 것보다 디스플레이용 있잖아요. 이렇게 다 조리된 거를 저기다 딱 올려서 이렇게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근데 되게 무겁긴 무거웠어요. 근데 저 밑에 이렇게 나무판까지 있어가지고 예쁘긴 예쁘더라고요.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 한번 해보세요. 두 개의 저 정도 가격이면 너무 저렴하죠? 그 다음은 요것도 주방용품인데 이거 뭔지 아시죠? 싱크대 옆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걸쳐놓고 뭐 과일, 야채 이렇게 해놓고 설거지도 다 된 거 올려놓을 수 있는 건데 요거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뻣뻣하지도 않고 이거 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부드러웠고 이거는 정말 고민만 하다가 구매는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은 요 컵인데요. 여름이라 가지고 요 컵 나온 것 같아요. 컵이 16개인데 한 25불 정도밖에 안 하고요. 컵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전 요거에 딱 반만 사고 싶을 때. 저희 근처 사시는 분 저랑 요거 반땡 하실 분 안 계실까요? 요거 보니까 또 프랑스 거예요. 그 16개 26불이면 너무 저렴하죠? 컵도 너무 예뻐요.
그 다음은 이것도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해가지고 일단 만져봤는데 이게 보니까 시원한 이불이에요. 근데 진짜 만져보니까 진짜 이불이 시원해. 그리고 되게 부들부들해요. 이불이 되게 부들부들하고 되게 시원해요. 더위 많이 타시는 분은 이거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저희 동네는 여름에도 그렇게 막 덥지가 않아서 이게 필요가 없는데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코스코 가서 한번 만져보시고 구경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정말 시원했어요. 그 다음은 옷인데요. 오늘은 코스코에 사실 옷 사러 온 거예요. 처음 추천드릴 제품은 이 청바지인데요. 이 럭키 브랜드 청바지 저희 남편이 진짜 몇 년 전에 이거를 두 개 샀었거든요. 근데 정말 오랫동안 잘 입었어요. 근데 오늘 가니까 이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두 개를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 양말. 이거 만져보니까 너무 부들부들거려가지고 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가격표를 보니까 별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바로 구매했습니다. 먼저 청바지. 저희 남편은 패션에 특별히 관심이 없어요. 청바지, 반바지, 티 이런 거 그냥 구멍나기 전까지 입는 것 같아요. 이 청바지는 그렇게 패션에 관심 없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는 청바지입니다. 이 청바지는 뭐 특별한 뭐 그런 건 없고요. 그냥 기본적인 청바지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왜 추천드리냐면 이 청바지가 저희 남편이 한 4년 전부터 계속 입고 다녔던 청바지예요. 이 럭키 브랜드. 근데 다른 비싼 청바지 같은 거 입으면 청바지가 금방 해지고 좀 이렇게 구멍이 자랐는데 이 럭키 브랜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에 보이는 게 한 4, 5년 된 거예요. 아직까지도 멀쩡하고요. 뭐 크게 막 저런 게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청바지 정말 추천합니다. 한 개 말고 이거는 보이시면 그냥 두세 개씩 쟁이세요.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요 카고 반바지. 요것도 예전에 구매를 하나 했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요번에 청바지 구매하면서 한 개 더 구매했어요. 요 반바지도 그냥 편하게 막 입는 그런 반바지예요. 저희 남편은 회사를 안 가고 자택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반바지 있으면 여름을 나거든요. 혹시 저런 반바지 즐겨 입으시는 분, 남편분 있으시면 요거 한 개 말고 요것도 두 개, 아니 세 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요 양말인데요. 어머, 이 양말은 정말 안 사려고 했는데 한번 만져보고 너무 말랑말랑한 거예요. 그래서 구매했는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 양말도 너무너무 추천해요. 이렇게 보니까 그 왜 수면 양말 그거보다 더 부드럽고 면보다 훨씬 부드럽고요. 신축성이 좀 좋아요. 아직 제가 빨아보진 않아가지고 뭐 부풀기가 나고 이런 거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신고 있는데도 촉감은 되게 좋고요.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그래서 저는 이 양말 되게 추천합니다. 양말 신었을 때는 저렇게 발목까지 오는 양말이고요. 양말이 되게 말랑말랑하고 되게 폭신폭신하고 되게 부들부들해요. 이 양말도 두 개 구매하세요. 그 다음 잠옷. 저번에 구매했을 때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늘 또 구매했어요.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안 달고 이렇게 씁쓸하면서 저는 맛있더라고요. 그 다음은 고기. 오늘 가니까 요 갈비찜용 고기가 있네요. LA 갈비도 보이고요. 근데 저는 이제 코스코에서는 고기를 안 사고 이제 코스코 비즈니스에서 사는 게 더 저렴하더라고요. 한번 사니까 진짜 오래 먹더라고요.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근데 오늘 좀 고기 안 사기 좀 뭐해서 요 샤브샤브용 고기 하나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진짜 올 것도 몇 개 있지도 않고 고기가 펼쳐져 있어서 좀 많아 보이지 얼마 안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후회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구매 안 하려고. 그리고 오늘은 요 갈비탕용 요 고기도 보였어요. 요거 갈비탕 끓여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살은 없고 거의 뼈에 붙어있는 살 그 정도? 그리고 오늘 가서 봤는데 어머 이거 병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프랑스 거고 왜 에그 베네딕트라고 계란 위에 이렇게 하는 거 뭔지 아시죠? 맛있어 보이긴 한데 구매는 안 했어요. 드셔보신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 다음은 요거 딜피클.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안 짜고 정말 한국 오이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달지도 않아서 이거 한국 사람 입맛에 너무 잘 맞아요. 요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과자도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안 짜고 안 달고 진짜 담백해요. 진짜 담백해. 그래서 뭐 칠리나 뭐 나초 대신에 먹어도 전혀 부담이 안 되고요. 정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고소한 그런 과자예요. 이 과자도 정말 추천해요. 그 다음 요건 틴데요. 홍차인가 봐요.
근데 이 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조금 이렇게 통만 좀 갖고 싶네요. 근데 저는 뭐 이런 티를, 홍차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구경만 했습니다. 그 다음 후추. 저는 항상 요거 썼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사면 뭐 한 2년은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는 요걸 구매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더 곱게 갈렸더라고요. 그 집에서 먹어보니까 살짝 오뚜기 순후추 그 맛이 살짝 나는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은 요거 베이컨 뭐 어쩌고, 요거 베이컨 이렇게 바짝 구워가지고 이렇게 샐러드나 이렇게 올려 먹는 건데 이거 되게 맛있어요. 요거 자세한 리뷰는 영상 끝부분에 있으니까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이거 정말 오래간만에 이 티카마살라 이 커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오래간만에 구매했어요.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 예전에 한참 많이 있었었는데 한동안 없다가 오늘 다시 들어온 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요거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정말 구매하면 안 되는 요 올웨이즈 생리대. 요거는 정말 정말 구매하지 마세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남자분들도 계시고 해서 왜 구매하지 말아야 되는지 단점을 제가 아래에 댓글에 올려놓을게요. 그거 보시고 요거는 구매하지 마세요. 그 다음은 제가 아침마다 요거를 방탄커피로 맨날 만들어 먹는 MCT 오일이에요. 이거 먹으면 정말 밥맛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코스코에서 꼭 사는 필수템 중에 하나예요. 요거 MCT 오일 먹는 방법은 제가 아래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그거 한번 보고 참고해 보세요. 저는 이거 되게, 이 오일 되게 추천해요. 그리고 또 정말 갈 때마다 꼭 사는 요 콜라겐. 요 콜라겐이랑 아까 그 MCT 오일이랑 저는 항상 같이 먹어요. 요 콜라겐도 저도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요 콜라겐도 추천해요. 그리고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저번 코스코 비즈니스 영상에서 요거 한번 추천해 드렸었는데 또 마침 시식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한번 먹어봤는데 이게 좀 달긴 달아요. 근데 저는 요번에 구매를 안 했어요. 저번에 이거 제가 사서 혼자 다 먹어가지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살찔까봐 구매는 안 했어요. 요거 보이시면 구매 한번 해보세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약간 초콜릿에 약간 캔디 같으면서 카라멜 비슷하면 이렇게 바삭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 다음은 아까 그 초콜릿 옆에 있어서 이걸 봤는데 어떤 분이 이거를 막 몇 개 집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구매 한번 해봤어요. 오자마자 또 바로 먹어봤어요. 근데 저는 맛있었어요. 뒤에 보니까 이거는 미국에서 만든 거네요. 이거는 아몬드에다가 이렇게 초콜릿으로 감싸져 있는 건데 이 초콜릿이 화이트 초콜릿의 레몬 맛이 살짝 나요. 그래서 안 달고 좀 상큼하면서 이거 맛있더라고요. 이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려고 보니까 어머 김부각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장 하나 집어서 카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바퀴 더 둘러보는데 요 보바 모찌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예전부터 정말 살까 말까 하다가 살찔까 봐 구매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있어서 두 개 다 사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왜 안 되는지, 그래서 일단 하나만 샀는데 저는 보바 모찌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모찌 보바. 요거는 뒤에 보니까 대만 거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저렇게 조그맣게 봉지로 60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보면 정말 쨍만해요. 진짜 쨍만해. 저는 맛은 찹쌀떡 안에 저 보바가 들어있는 건데 보바보다는 그냥 팥이 들어있는 느낌이고요. 그냥 맛은 그냥 그냥 그랬어요. 그냥 심심할 때, 입심심할 때 먹으면 맛있는 그런 정도고. 와 진짜 맛있다. 꼭 구매하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요 베이컨 뭐 말린 거 모시기. 저걸로 제가 스폴리테이션 브로콜리 샐러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그거 만들려면 요 드레싱 소스가 필요한데 요거는 코스코에서 거의 안 팔고 그냥 미국 마트에 팔아요. 요 샐러드 소스 진짜 맛있어요. 요 렌치 소스도 맛있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냥 그 블루치즈 그것도 너무 맛있어요. 이거는 보이면 꼭 구매해서 드셔보세요. 드레싱 소스는 엄청 간단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요 소스 두수저. 소스 안은 약간 저렇게 꾸덕한 스타일이에요. 그냥 이 자체로 그냥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스폴리테이션 그런 느낌으로 그런 걸 만들고 싶어서 아까 그 소스에다가 레몬즙 또는 식초 하나, 그 다음에 설탕 또는 전 아가베 시럽 넣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섞어주세요. 그러면 저렇게 이렇게 묽게 돼요. 저는 근데 요 영상에는 안 보이는데 저는 요 드레싱을 지금 하나 넣었는데 사실은 두 수저 더 추가 넣은 거예요. 입맛에 따라서 가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견과류 그리고 또 크랜베리 조금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아까 만들었던 드레싱 소스
보기에도 좀 부족해 보여서 2수저 더 추가했어요. 그 다음 요거 아까 베이컨 모시기 요거 요거 이렇게 해서 뿌려 먹으면 정말 스폴리테이션 그 맛 비스꾸무리하게 나요. 이거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베이컨은 삶은 계란에다 올려 먹어도 맛있고요. 그 로메인에다가 아까 그 렌치 드레싱 소스 올린 다음에 요거 베이컨 모시기 올려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그거 안 짜고 안 달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